저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지만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먹에 그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탄탄히 준비해서 상대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인드가 달라질 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게 진짜 나한테 마지막 기회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헤비급은 덩치만 크다고 헤비급이 아닙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경기 다이다이 최종 결승전 첫 번째 경기 함께합니다. 블루커너 장성효 입장. Cool 체력을 바탕으로 육중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경기를 선물하는 선수입니다. 장성효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격투기를 수련한 기간도 상당히 길고 다양한 격투기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에 알려진 만큼 프로 MMA는 사실 오늘이 데뷔전이지만 이미 인지도가 꽤 있는 파이터입니다. 네. 타격과 그래플링 모두 나쁘지 않지만 무엇보다 투지가 굉장히 말 그대로 존경스러울 정도로 뛰어난 파이터이거든요. 네. 다이다이에서도 역대급 난타전을 보여주며 수많은 시청자들의 심장도 뜨겁게 만든 그런 선수입니다. 마이너를 대표해서 올라온 선수 중에 한 명, 장성효 선수고요. 이 마이너 파이널에서 이제 승리를 장식을 했었잖아요. 함창렬 선수와의 경기였었는데 판정 승리를 거두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장성효 선수였습니다. 그 경기가 정말 역대급 난타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2라운드 때까지도 이 꺼지지 않는 체력, 또 집념이 정말 많이 느껴졌던 그런 경기였었거든요. 사실 경기 전에 제가 장성효 선수랑 마주쳤었는데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오늘 암살자 컨셉이라고 합니다. 수염이. 네. 암살자. 네. 그래서 좀 칼을 많이 갈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다이다이 현장에서 뭐 차돌 해설위원도 그렇고 박승 선수도 계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나요? 이 두 선수 딱 느낌. 아무래도 장성효 선수는 다이다이 출연자 중에서 가장 체급이 큰 만큼 예. 체급 어드밴티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번 시합 때 장도현 선수를 상대로 어떻게 체급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을지 예. 그게 기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효 선수가 체중이 더 많이 나가고 반면에 이 장도현 선수는 신장이 더 크거든요. 서로가 2점 하나씩을 지금 나눠 갖고 있는 그런 매치업이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격투기에선 예. 체중이 더 나가는 게 더 유리하긴 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사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장도현 선수가 체중은 적지만 스피드가 훨씬 앞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를 앞서서 어떻게 타격전을 이끌어 나갈지 길이 있어서 업셋을 일으키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 장도현 선수가 1번을 꼽고 있었죠. 근데 더 검증하고 싶었어요. 메이저를 대표해서 마이너랑 싸울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효 씨, 저보다 큰 사람 한번 잡고 우승하겠습니다.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무대에서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도현이 입장합니다. 예, 불꽃 하이킥으로 다이다이에서 정말 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낸 장도현 선수이죠. 네. 상대인 장성효 선수를 보고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기면서 진짜 엄청난 자신감을 또 보여주었거든요. 예. 별명답게 예, 불꽃 하이킥, 별명답게 헤드킥 셋업을 굉장히 잘하는 파이터인데 과연 오늘도 예고한 대로 헤드킥을 맞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눈여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전에 장도현 선수가 장성효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했는데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인상적인 말이 화방머리에 하이킥을 날려드리겠다 이런 멘트를 하게 됐었는데 그만큼 여러모로 이 동기부여를 본인에게 심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과연 그 오늘 하이킥이 터질지. 다
다이다이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남자라고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메이저 파이널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이번 무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영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2라운드 서브미션 승리 위원에게 초크로 잡아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헤드킥이 터지긴 했습니다. 네. 네, 장도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거리 싸움을 잘해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헤드킥 셋업을 하는 영리한 플레이를 잘하는데 이 선수도 오늘 나온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선수라 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해요. 신장이 크고 리치가 길고 이 다양한 화려한 킥을 또 구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장성효를 상대를 할 때 거리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표현하자면 장성효 선수가 당연히 장도현 선수가 뭘 노릴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또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양 선수가 모두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는 다이다이 최종 결승전입니다. 장도현과 장성효의 맞대결입니다. 신장 181cm, 체중 110kg, 팀 유딥 소속, 양아치 잡는 콜리, 장성효! 마이너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장성효가 소개됩니다. 레드코너, 신장 187cm, 체중 83kg, 양주투원 정신관 소속, 불끝 하이킥 장도현 등은 화력전을 통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도현입니다.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심의 백종권 심판이 함께합니다.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는 백종권 주심이 함께 하겠습니다. 3개월의 긴 여정 끝에 드디어 결승전이네요. 예. 다이다이 최종 결승 첫 번째 경기 장도현과 장성효의 맞대결. 케이지가 꽉 찬 느낌이 들죠 벌써부터. 그렇네요. 과연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중 피지컬 장성효. 화려한 기공격과 리치를 자랑하는 장도현. 아마 돌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다이 파이널. 1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플라네킥. 자 시작부터 노크를 먼저 하는 장도현입니다. 저 자, 많이 맞았어요 지금. 자 펀치 들어가요. 뒷목 잡아당겨서 니킥. 자 케이지 쪽으로 끌고 가는 장성현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장성현 선수 한 매치 파거든요. 네.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돌진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이 홈의 마스비다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경기 플레이를 1라운드부터 보여주는 장도현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벤 아스크레이는 당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케이지 쪽으로 언더 퍼주면서 다리 걸었습니다. 장성효 자 돌려세면 니키. 아 피지컬로 밀고 갑니다. 장성효 이런 부분에서 피지컬의 이점이 잘 열심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 언더 퍼주면서 소매 쪽에 머리를 집어넣어봤던 장성효입니다. 네, 장성효 선수 아무리 매집이 좋다고 해도 데미지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누적될 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리하게 클린치 해주면서 시간 좀 벌어주면서 회복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돌려 세우려고 하는 장도현인데요. 돌려 세웁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장도현 선수 입장에서 시간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리킥 높게 뻗어봤던 장도현. 터치를 응수를 합니다. 저 주고 맞죠 안 타죠? 자 사이드 스텝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로킥. 자 지금 장성효 선수의 지금 세컨이 우측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플라이킥. 야 오늘 여러 번 터지네요. 이 화끈한 타격전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장도현입니다. 자 로킥. 소문난 맛집에 먹을 거 있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 왜 저 넣습니다. 아도 올려주고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그렇지. 장도현과 장성효입니다. 한타임 그쵸? 한타임 그쵸? 가도 올리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앞선까지 찍어주는 장성효. 발 살려 발. 오 스피드킥. 아 근데 이게 착중수가 될까요? 네. 장성효 선수 저렇게 화려한 킥도 좋지만 포지션을 제대로 잡고 차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무리했죠 지금.
자, 오히려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장소영 선수에게 내줬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체급차가 난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자신보다 무거운 선수가 위에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단하네요. 오히려 넘겼습니다. 장도현이 넘깁니다. 백쪽 롤링. 야,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올라가라고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자, 흠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왼다리. 자, 왼다리 일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에게 초크 그립. 자, 아, 그립 풀렸어요. 자, 메이저 파이널 경기에서도 김영호를 상대로 2라운드 서비스 승리. 리어네이키드 초크 승리 맛을 봤던 장도현입니다. 그렇죠, 장도현 선수가 패스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브미션 능력을 좀 간과하거든요. 네. 이 선수 그래플링 나쁘지 않아요. 자, 다리 사이로 파고들면서 탑 포지션 원하고 있는 장성효입니다. 브랜드 셋업하고 있죠. 안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자, 왼쪽 팔. 파운딩 묵직하게 연타 들어갑니다. 아빠 노리는 건 좋았으나 그 과정에서 파운딩 너무 많이 맞는데요 지금? 예. 장도현 선수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네. 데미지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끝까지 체력을 갉아먹고 있는 장성규입니다. 사실 이렇게 큰 무대에 갑자기 서게 되면 좀 몸에 아무래도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빠르게 녹아들고 세컨들과의 좀 적절한 호흡, 여러 가지가 좀 중요한 이번 매치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성효 선수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격투 콘텐츠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압박감, 대중의 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익숙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복고의 리키. 그래도 동체급 선수랑 그래플링 하는 것보다는 자기보다 20kg 이상 나가는 선수랑 그래플링 했을 때 체력 소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 아무래도 체중이 지금 장성현 선수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장도현 선수가 예. 계속 니킥을 시도하고 있는데 니킥이 터지지가 않고 있어요. 앞선 찍 넣어주는 장성효. 사우스포 스탠스 다시 오소독 스탠스로 전환합니다. 장도현 백스텝 전진합니다. 앞선 교차. 원투에서 콤비네이션. 자, 태격으로 갑니다. 남은 시간 시작하나요? 3초 안쪽. 왼손 전진합니다. 러키 펀치 교차. 자, 주고받죠. 난타전. 자, 펀치 헌터. 자, 위험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근접거리에서 펀치 헌터. 안면을 허용하는 장도현입니다. 장성희 선수 분위기 좋아요 지금.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납니다. 지금 1라운드가 끝나가는 시점에 1라운드 후반에 좀 경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듯했죠. 네. 막판에 1라운드 막판에 진짜 경기 끝날 뻔 했었어요. 안면에 굉장히 많이 허용했거든요 펀치를. 장도현 선수 쉬는 시간 1분 동안 회복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초반에 스타트는 바짝 또 스퍼트를 올렸었던 장도현 선수였는데 1라운드 중반 때부터 후반 1라운드 종료 때까지 장성효가 좀 더 분위기를 끌어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진짜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경기네요. 네, 말 그대로 종합 격투기를 본 듯합니다. 스탠딩, 그래플링, 케이지 레슬링 정말 모든 면에서 열심히 싸우신 두 선수네요. 박세현 선수는 좀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좀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이 두 선수의 경기? 아무래도 지금 체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그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밀고 한 선수가 뒤로 빠지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뒤로 빠지는 선수가 체력 소모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라운드를 준비하는 두 선수인데 장도현 선수가 1라운드 중반부터 좀 밀렸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수정하고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을까요? 장도현 선수는 이제 하이킥 남발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하이킥이라는 동작 자체가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스탠스를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만 차야지 아까처럼 뒤차기를 하다가 포지션을 뺏기는 경우를 만들면 안 됩니다. 1라운드 때 스피닝킥 하다가 이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서 좀 불리한 포지션을 내주기도 했었던 장도현 선수였는데요.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사우스포 스탠스 장도현. 오소스 스탠스 장성효 스텝이. 자, 신중하게 서로를 접근하고 있는 장도현과 장성효입니다. 인사이드 랭킹. 지금 장도현 선수가 카바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아베송 데미지 있어요.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기죠. 자 니킥. 자 경기 끝내려가는데요. 자 펀치 들어갑니다. 장성효. 자 싱글렉. 다리 내려놓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타격으로 지금 상대의 데미지를 입혔는데 예. 그래플링으로 가는 선택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러면 데미지를 더 추가해서 넣는 게 유리하거든요. 예. 연속타나 이제 후속타가 더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승현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장성규 선수의 명중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이거 보세요. 아 먼 거리에서 하이킥 마디킥 찰싹 소리가 납니다. 아 수비를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공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앞손 교차합니다. 앞손을 길게 뻗어보고 있는 장도현. 아 장성현 선수가 진짜 펀치 날카롭네요. 칼을 많이 갈고 왔네요 정말. 네. 장도현 선수 지금 하이킥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실패가 더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체력 소모도 굉장히 심하고 오! 오! 걸렸어요. 지금 방금 그러기 왔습니다. 자 큰 거 지금 한 방 들어갔다 장성현입니다. 지금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무게 중심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지금 장성현 선수. 장성현 선수 아까처럼 계속 주먹 회전으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테이크다운 시도는 앞서 찔러주는 장도현. 지금 서로 무게 실은 펀치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아, 장도현 선수는 확실히 체력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 위력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 장도현 선수 다이다이 체력 때보다 훨씬 실력이 일취월장했습니다. 움직여 경청 움직여 움직여 자 상체를 흔들어 주고 있는 장성효. 뒷걸이 주면 안 돼. 뒷걸이 주면 안 돼. 아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장성효 선수의 세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유성 관장이 장성효 선수의 세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펀치로 가야 돼. 펀치로. 펀치 주문하고 있죠 유성 관장. 네. 그래서 카운트 줘야지 뭐. 펀치로 가야 돼. 형 연습했던 거. 박세현 선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펀치를 조금 더 맞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펀치로 가보자. 지금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포위리 선수가 잘하듯이 상대를 케이지에 뒤에 드게 하고 그 펀치 지금 회전으로 뒤운다 뒤운다 나가야 합니다. 저 들어가야 돼. 지쳤어 당대. 그래. 다 올리고 쫙 줘. 그래. 아 지금 장도현 선수 많이 지쳤습니다. 예. 집중. 파이.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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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라는 레프리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로키 먼 거리에서 뻗어내봤다 장도현. 로키 연타. 접근합니다. 장성효. 오. 아 확실히 체력전을 중앙 펀치 장성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고받으면 장성효 선수한테 웃어주는 그림이거든요. 장성효 선수는 여기서 계속 펀치를 몰아쳐야 됩니다. 네. 앞서 찔러주는 장성효 펀치 연타 있죠. 장성효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아 계속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장성효입니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2라운드입니다. 완전 그룹인데요 지금 전혀 방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가드는 내려가고 스텝은 꼬이고 있고 위입니다 장도현. 장성현 선수 지금 클린치 하는 게 아니라 펀치를 더 뻗어야 됩니다. 상대는 지금 그룹 위에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자 1라운드도 장성현 선수가 가져갔다는 그림 그리고 지금 2라운드도 장성현 선수가 더 우세하다는 그림까지 그려가고 있는 장성현 선수거든요. 오, 자, 촉 들어가나요? 자, 길로틴! 길로틴! 쉽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오. 자, 잡아줍니다, 잡아줍니다! 아, 다시 풀립니다. 아까 경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게 이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기술이거든요. 예. 이두가 지칠 수 있습니다. 일단 머리 빼냈습니다. 자, 2라운드도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10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니키 연타. 장도현 선수가 많이 치셨어요. 아 그렇네요. 지금 진짜 많이 치셨네요. 네, 커버링만 하고 있죠 지금 위기인데요. 다시 한번 니키까지 던져주면서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장성효 선수가
정말 일취월장했고 엄청나게 준비를 잘 해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네, 정말 화려하고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동안의 논란을 한 번에 종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세현 선수는 이 두 선수 경기 오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장도현 선수가 킥이 주특기다 보니까 그 로또 하이킥을 많이 노렸는데 그게 실패를 했으면 다른 플랜을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자, 오늘 사이다의 파이널 1경기 정우식 20대 19 공식 판정 0으로 결과입니다. 만장일치 블루코너 장성용 선수의 승리. 다이나의 파이널 첫 번째 경기 포효할 수 있는 장성효입니다. 이렇게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이나의 파이널 첫 번째 우승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물론 뭐 오늘 경기에 장성효 선수가 이기긴 했지만 장도현 선수도 네, 굉장히 잘 싸워줬고 맷집이 좀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지금 팔을 다친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화면에는 안 잡히고 있지만 지금 네. 의료진과 함께 지금 가는 모습이 예. 예. 팔에 좀 부상이 있어 보였습니다. 장성효 선수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진짜 다이다이에서도 저돌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육중한 피지컬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만 끊임없는 압박 체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지금 경기를 오늘 이 파이널 무대에서 보여줬어요. 그렇죠. 단순한 체급 차이의 싸움이 아니라 네, 그 문제가 아니라 테크니컬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달 파이널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우승자가 탄생합니다. 장성효 선수를 만나보시죠. 마이너가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갔는데요. 마이너의 반란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고요. 결승전 승리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건 제 어머니 아버지도 있지만 일단 유성 대표님을 만나서 진짜 원래 선수는 꿈을 안 꿨었는데 다시 접었다가 다시 하게 된 제일 먼저 감사드리는 인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운동을 했던 같이 운동했던 안영환 선수랑 김상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전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아마추어 모습을 접고 지금 프로에 한 발자국 다가갔으니 챔피언 때까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 짧게 하면은 1라운드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운딩 이후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는데 어떻게 좀 반전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다가올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좀 놀랐던 것 같고 뭐 다가온 만큼 저한테 기회가 있었으니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도 그렇고요. 다이다이 댓글을 보면 체급이 많아서 이겼다 이런 말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증명하는 경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음 경기는 어떤 체급으로 출전하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몸이 상당히 좀 더러운데요. 이 더러운 거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83 미들급에 제가 다음에 참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들급에서 보는 우리 장성효 선수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다이 첫 번째 다이다이 파이널 첫 번째 경기 마이너의 장성효 선수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상금 1,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장성효 선수입니다. 정말 뜨겁게 펼쳐졌던 메인카드 두 번째 경기 다이다이 파이널 무제한 끝매치 장성효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